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good evening, Dr. K입니다. 아, 맨날 good morning 하면서 찾아뵙다가 good evening 하니까 좀 오래간만이네. 그죠? 아, 목요일, 아, 오늘 저녁입니다. 방송 타이틀에 보면요, 야간 수시 방송 오후 8시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화요일, 목요일만이라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말을 뱉으면 어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수시라고 해놨는데요. 조금 제가 힘들더라도 그 약속 한번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정고고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장 상황 힘들어서 주식 꼴배기도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도 오셨네요. 맨날 출근길에 보신다 했는데 이제 퇴근하셨겠네. 자, 직장인들이 실시간으로 좀 마음 편하게 보기에는 야간 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도 그렇게 돼버리면 중압감이 참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서 해야 되는데 사명감 내지는 의무감으로 하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더 누적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냥 수시라고 얍삽하게 붙여놨습니다. 닥터K가 장이 끝나고 나면요 또 한없이 재밌는 사람으로 좀 변합니다. 장 중에는 막 얼굴 훌키면서, 그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니까 목소리도 막 크게 하면서 그렇게 앵그리 버드처럼, 제가 요새 눈썹을 보니까 눈썹이 이렇게 앵그리 버드처럼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인상도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퇴근 중이다. 늦게까지 일을 하셨네요. 일단 상장이 왔습니다. 원래 내일 상 받는 날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인정 한번 또 해드려야죠, 그죠? 대회 4위 입상했던 부분 상장이 날라와서 요거 좀 좁히다 보니까 조금 찌그러졌네요. 나중에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그죠? 상장 인증샷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현금 100% 그리고 인버스 매수했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시장 폭락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 지금 현금 100%인데 대기 중입니다 라고 댓글 남기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 시장 폭락에 대한 부분 예측도 틀리지 않고 잘 맞춰냈습니다. 자, 외국인 장 초반에는요 기관 외국인 매수도 가담하다가 확 돌변했습니다. 갭 하락했다가 전일 저점 부위입니다. 조금 좁혀서 보면 돼요. 여기를 지키면서 반등하는듯 하다가 그냥 힘없이 밀려버렸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2.59% 하락이고요. 코스닥 4.33% 하락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한 5,000계약 가까이 매도 때리다가 종가권에서는 3,000계약 정도로 축소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기관 외국인 매도가 현물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선물로도 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만 계약짜리도 나오고, 그죠? 여기 전일 하루 빼고 계속 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만기일 이전에는 외국인 선물의 포지션이 상방향이다. 그래서 미국 지수가 좀 흔들려도 만기일까지는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됐고요. 이제는 포지션이 자꾸 바뀌고 있다, 사주지 않는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근거를 외국인 선물이 이제 매도 포지션 쪽으로 돌아서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닥터K는 어저께 인버스 올라오는 상황에서 매도 다 했고요.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목을 4종목 정도 편입했습니다. 그 부분이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거거든요. 저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자, 인버스는 돌아서는 거 보고 미리 던져서 차익 실현했고요. 자, 그 부분도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5.9%, 5.3% 이 정도로 코스닥, 코스피, 인버스 양쪽 다 수익 났었고요. 그것도 보여드려야죠. 그냥 말로만 하면 또 그러니까, 그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시장 하락에도 수익 하면서 인버스 5.9%, 5.3% 수익 난거 보이시죠? 530만 원. 자, 어저께는 승부수랑 띄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사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현물도 어저께 코스닥 사들어오는 모습 봤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시젠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사 들어갔다고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 한번 챙겨보기 전에 지금 현재 그래도 미국 선물이 조금 장중보다는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나스닥 다우 선물도 0.06% 상승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26%로 하락폭 축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고 한다면 제가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제가 입상자이잖아요. 실전 매매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면서 할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저한테는 부담감이죠. 생중계로 제가 그죠? 수익 나고 잃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닥터케이는 혼자서 꽁꽁 숨겨놓고 지나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든 걸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것을 이때까지 추구해왔습니다. 나중에 벌든 잃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몰빵이다. 자, 인버스 내일이라도 한번 더퉁 하고 빠졌다가 땡겨 올리는 시도가 나온다면 적당히 또 차익 실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죠. 스트레이트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반등, 기술적 반등도 한번 나올 수 있다. 시장이 완전 끝장난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이 무서운 겁니다. 자, 인버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60일 이탈하는 모습들 나오고 한번더퉁 하고 빠졌다가 반등 한번 나오다가 반등을 세게 하지 못하고 다시 밀릴 때, 그때가 이제 정말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만약에 플러스권으로 전환된다면 인버스 내일 손실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버스 초장에 잘 들어갔다면, 아니면 저기 위에부터 잘 들어갔다면, 뭐 수익 나면서 일단 수익이 일부 축소되면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오늘 뒤늦게 만약에 들어갔다면 내일 아침에 만약에 반등 나오고 하면 적당히 그거는 처리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종목들 보면 다래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하면서 같이 보는 핵심 종목군들 뻘건 게몇개안 돼? 손가락 꼽아, 그죠? 7% 10%짜리 하락이 그냥 수두룩 빽빽합니다. 자, 어디가 주로 많이 빠졌다? 많이 오른 섹터가 주로 하락폭이 커요. 자, 최근에 뭐 수소차, 그린 뉴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비교적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낙폭이 큽니다. 뭐다?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왔다 이겁니다. 나머지도 멀쩡한데 거의 없어요. 자, 그에 비하면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그만합니다. 삼성전자 400원 빠졌거든요. 노 프라블럼입니다. 그죠? 오늘 기관 예금 매도 나왔습니다만 밑에 60일도 있고요. 20일 권역에서 매수했으니까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4분기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배당 받고 난 다음에 한 6만 천원권까지 한번 끌고 가볼 생각이고요. 오늘 하이닉스 야, 그 와중에서도 플러스권 계속 유지했습니다. 자, 이 기관 예금이 쌍끌이 들어온 거 보십시오. 최근에 닥터케이가 최고로 밀고 있던 게 하이닉스 아닙니까? 여기부터, 여기 완전 승부 건다 그랬지 않습니까? 85,000원 목표치 제시했고, 85,000원 왔습니다. 그죠? 자, 2차 전지 섹터,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테슬라, 배터리 데이, 뭐별볼일 없더라. 그리고, 반값 전기차, 생산하겠다 라면서 원가 절감하려면 배터리 공급사들 조금 원가
아,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서 LG화학과 그리고 여러 배터리 관련 회사들 큰 폭의 하락 가져왔습니다. 자, 미리미리 다 청산해서 전혀 피해 없고요. 자,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힘없이 밀립니다. 자, 카카오도 이제 상당히 위험한 날입니다, 오늘. 여기 60일을 지지한 듯한 전일의 모습이었으면 추가 상승해야 되는데 시장 안 좋으니까 같이 밀립니다. 이제 밑으로 본격적인 조정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만 상승폭 그대로 다 내주는 하락입니다. 자, 언택트가 이제 주도주군에서 조금씩 멀어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G도 KMW 60일 훼손하는 모습이고요. 자, RFHIC도 강하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에스테크. 자, 60일까지 왔습니다. 자, 휴대폰 부품도 LG노텍 그리고 KH바텍과 같은 종목도 크게 흔들립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여러분들께 위험하다. 추세 무너지고 있고 강력한 추세 끝났다라고 한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요? 강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하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다 좋지 않아요. 자, 인버스 몰빵했다는 사람들 많은데, 자, 인버스는 조금 발 빠른 매매 필요합니다. 자, 삼성전자 매수했다는 분도 계시고, 삼성전자 안 빠지잖아, 그죠? 시장 그렇게 빠지는데도.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아침에 제넥신이 왜 그래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종목군들 돌려보다 보면요, 멀쩡한 데가 잘 없어요. 멀쩡한 데가. 그러면 닥터K가 매수한 종목 현대모비스 60일에 지지합니다.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하락하기보다 시장 반등 나오면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오늘 그 와중에도 풀었습니다. 어디? 20일 인근에서 매수했다 이겁니다. 자, CJ니도 초반에 잘 버티다가 결국은 밀리는 모습인데 진단 키트 이슈 아직 있다. 더블 데믹이라 그럽니까? 독감하고 코로나 두 개가 같이 겹칠 수 있다. 그런 우려들 있으니까요. 시장 조금만 받쳐준다면 CGN도 충분히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실은요. 아침에 두 가지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팀원들한테 말은 안 했습니다만 아침에 다 던져버리고 싶었거든요. 사실은요. 어저께 사놓고 오늘 다 던지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쵸? 제 자금이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또 반등하는 조짐도 보이고 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이마트는 양호하거든요. 나머지는 조금 손실입니다만 시장 한번 반등할 때 다른 것보다 빠진 폭이 작지 않습니까? 10%짜리, 9%짜리 천지인데 3, 4% 정도는 한번 봐줄 만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투매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은 승부를 띄운 거고요. 여기 돌았을 때 미국 선물도 돌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나오면 베팅한 게 완전 주식 베팅한 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종가 인근에서 그냥 베팅을 다 해버렸습니다. 발 빠르게. 그리고 미국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같이 빠졌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승패는요, 언제든지 베팅을 한 이후에는 반대쪽도 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고민을 했거든요. 어저께 미국 시장 올라가는 거 보고요. 야, 퍼펙트하게 시장 하락에 대한 거다 맞춰놓고 현금 100%도 잘 화놓고 어저께 베팅을
시장 돌아선다고 너무 과감하게 한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할 만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큰 맥락은 하락이 맞아요. 이제 어저께 60일 지지 않는 모습에서 추가 상승이 나왔어야 좋은 모습인데 60일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위험 관리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종목을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면 한번 올려보시고요. 추세가 멀쩡한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은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강의해 보고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저점 매수를 한다고 추세가 아직까지 상승으로 돌아서기 전인데도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닥터 K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상향 그리고 20일과 인접한 이격이 별로 없는 인접한 지역에서 매수하라가 기본이거든요. 닥터K의 가장 주식 매매의 첫 번째 덕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팁2거든요. 팁1입니다. 그게 팁1입니다. 기본 덕목이에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 삼성전자 같은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위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위. 왜? 요렇게 보시면 아직까지 하락 중이거든요. 급락 이후에 하락 중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다 해서 이것이 성공할 확률보다 결국 올라와서 그렇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된 상황이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럼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 이전 상황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죠? 이렇게 추세를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여기 상황 보시면 추세를 다 돌리고 난 다음에 20일과 인접한 상황에서 매수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가다가 다시 무너졌고, 다시 횡보하다가 돌았습니다. 여기 임금부터 닥터K는 중장기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삼성전자 42,000원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보시면 나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수 가능한 부분, 액티브하게 하는 부분, 여기 부위부터죠. 45,000원 권역부터 우상향 쭉 가니까요. 자, 우상향하는 종목하고 친해야 돼요. 그죠?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를 어저께 산 이유가 저는 제 기준에,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서 산거 맞죠? 우상향 맞고 20일과 딱 붙은 인접한 지역. 그러니까 써니님이 의견 참고를 해서 매수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죠. 자,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하면 좋은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 추세를 이렇게 꺼볼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자, 이렇게 꺼올 수도 있고요. 자, 추세 여기 저점부터 저점, 저점 이렇게 연결. 그리고 여기 삐져놓은 데 있죠. 여기도 요렇게도 꺼올 수 있고요. 그죠? 여기서는 그렇게 보다 나란한 각도로 한번 꺼보겠습니다. 추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요렇게 나란하게 끌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와 여기 저점에서 형성된 고점에서 나란하게 이렇게 또끌수 있습니다. 그죠? 자, 삼성전자는, 그리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나란하게 끌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자유자재로 나중에 잘 꺾게만 된다면요. 이거 상당히 유용한 팁이 돼요. 뭐 어떻게 된다? 추세선 하단은 지지의 역할을 하고요. 상단은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야, 그래도 핵심 팬들이 핵심 팬이라 할수 있는 분들이 저녁 방송에 많이 들어오셨네.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오늘은 실전 보여드릴게. 그죠? 말로만 나불나불하지 않고 깨질지 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전 보여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자 추세 우상향 추세에 있는 삼성전자 이렇게 딱 보면요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가 없다 해도요. 나중에 저기서 부딪히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이거 참 나중에 해보면 신기합니다. 추세, 닭특기, 주특기예요. 추세와 지지와 정 잡는 거. 이게 과학이에요, 주식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여기 가면 흔들려서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 추세에 상단에 저항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딱 내려오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5만 7천 원권 정도에서 지지를 했는데, 만약에 무너지죠? 자, 이거는 써니님하고 일월님하고 이렇게 다 들어보시면 되죠? 매수를 했다 했으니. 왜 우상향하는 종목 해라고, 20일 인근에 해라고 자꾸 이야기하던가요? 만약에 밀려도요, 밑에 뭐가 있다? 60일에 지지가 있습니다. 또 밑에 또 뭐가 있다? 120일, 240일 다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평선에 정의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고요. 숨은 뜻은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받치고 있으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지의 역할을 해요. 밑에 쳐줘도 뭐가 있다? 60일의 지지. 더 쳐줘도 뭐가 있다? 120일, 240일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세 번, 이런 식으로 하면 평균 단가 적절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올 때 만약에 조금 주춤했다 하더라도 수익 나기가 훨씬 용이하고 손실이 크게 안 나요. 우상향. 그래서 자꾸 우상향하는 종목에 20일 인근에서 해라 그런 겁니다. 우상향한다 하더라도 여기 꼭대기 61,000원에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려버리죠. 산 사람 있어요. 61,000원에.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사야 될 때가 있고 사면 안 되는 때가 있는데, 아무리 우상향이라 하더라도 그럼 언제 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격이 벌어져 있는 이러한 구간은 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무너지기가 십상입니다. 언제 해야 된다? 20일에 지지권에서 매수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우측 우상향하는 거 일단 보여드렸죠. 이게 다 매치가 돼요, 매치. 그죠? 여기 가면 추세선의 상단이기도 합니다만 전고점에 저항을 받는 권역입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 뛰어넘는다고 뭐 좋아라 했겠습니다만, 증권사에서 뭐 8만 원 목표치 나오고 하던데 조금 더 쳐져봐라.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8만 원, 지금 8만 원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자, 62,800원 저기를 먼저 뛰어넘어야 되고요. 전 7만 원 정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요, 전고점 6만 원 안 밀리고 적당히 조정받고 62,800원을 먼저 뛰어넘어야 된다. 그 이후에 추가에 대한 목표치를 이야기해야지, 단기 목표치 62,800원 전고점까지를 노려보셔라.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전에 6만 원과 61,000원권에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목표치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한번 이어나가 볼까요? 추세 이야기했고, 목표치도 이야기해 볼게요. 삼성전자의 추세와 목표치에 대해서 방송 타이틀을 달면 되겠네요. 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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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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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강의가 1시간, 2시간 막 넘어가요. 여러분들 홍, 그리고 열심히 해 주시려는, 홍해 주시려는 그것이 보이면 보일수록 저는 더 열심히 강의의 질은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여기가 61,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끝다리 뗍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7,000원이죠. 7,000원. 여기 폭이 7,000원이에요. 목표치 나옵니다. 자, 여기 폭만큼 7,000원. 그러면 여기서 7,000원 더 해도 돼요. 밴드의 폭만큼. 그러면 68,000원 정도 나오죠. 7만 원 이야기하는 게 대략 여기, 그리고 5만 원권과 6만 원권 정도 사이니까, 그죠? 러프하게 보면요. 여기 5만 원 아닙니까? 그죠? 여기, 5만 원이거든요. 여기 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7만 원 정도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 만 원. 그러면 여기 폭만큼 더 올라간다면 6만 원에서 만 원이면 7만 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의 주가 흐름으로 더 정확하게 한번 제시를 하자면요. 여기에서 폭을 정하는 것보다요. 여기에서 반등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저께 제가 매수에 들어갔으니까 어저께 목표치는 어떻게 그럼 산정해 볼까? 대략 여기 정도 60일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갔으니까요. 지금 54,000, 이거 지웁니다. 헷갈리니까요. 54,000원에서 61,000원, 아까 7,000원의 상승폭입니다. 여기서 7,000원 다음 돼요. 64,000원, 65,000원 정도 바라보고 가면 되겠다. 65,000원. 그러면 아까 목표치 하다 보면요. 겹치고 하거든요. 아까는 5만원권에서 6만원권 사이 하니까 7만원 정도 나오고, 그 위에 7만원 줄걸수 있고요. 여기는 좀 전에 해보니까, 그죠? 여기서 7천 다니까 65,000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65,000원까지도 갈수 있는데, 그 이전에 6만원, 6만 1천원에 고점, 전고점 부위, 그리고 역사적 고가 62,800원권 여기 돌파, 그럼 그 이후에는 65,000원의 목표치, 그리고 그것이 넘어가면 5만원과 6만원 사이에 만원만큼 올라간 7만원, 그런 식으로 목표치를 조금씩 상향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확률도 더 높고 더 세밀한 목표치를 제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해 나가는 목표치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나요?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귀에 쏙쏙 와닿고 고개가 좀 끄덕끄덕 거려지나요? 그냥 목표치 8만원. 뜬금없이 무슨 8만원. 뜬금없이. 그죠? 그렇게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댓글이 좀 올라왔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영이도 왔고. 자, 인버스 가져왔다 그랬고, 이번 하락은 어디까지일까? 디스코. 상록수님, 오래간만입니다. 뭐 상록수님 워낙 잘하니까, 그죠? 이틀 만에 배당 받아먹고요. 그죠? 20일 지지권이고 할 만합니다. 자, 셀트리온 설명 한번 해볼게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큰폭 하락 때문에 마음 아플 텐데요. 닥터K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쓴소리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죠? 예전부터, 지금 당장 말고요.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듣기 싫으니까, 안티가 막 나오면서 싫어요가 막 꼽히는데요. 닥터케이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 이야기가 진정으로 여러분들께 독보다는 약이 될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일이 다 하면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셀트리온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기 예전 상황, 그죠? 그러면 그냥 천천히 한번 보자고요. 평소에 이야기하든가 하고, 뭐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상향 돌려냈습니다. 매수 가능해요. 이런 구간들 다 매수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서 목표치 하면 30만원, 뭐 36만원 이런 목표치가 다 나와요. 그러면 목표치 있는까지 여기만 대충 봐도 이렇게 목표치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스트레이트로 올라갔고, 시총이 높지 않습니까? 시총 상위 종목이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밀리면요, 적어도 이렇게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떨어지면 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중장기 한다고 전혀 매도를 하지 않으면 먹은 것을 다 토한다 이겁니다. 예전 회원 중에 36만원대 가지고 있는 회원이 있었고요. 아침 방송에서도 자주 들어오시는 분 있죠? 플러스 30%였는데, 플러스 4%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부터는 던져야 된다고 그 사람 붙잡고 제가 이야기를 아침마다 했지 않습니까?
다 들었죠?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던지세요. 그 이야기 들었으면 얼마가 세이브된 겁니까? 5만원 세이브된 거예요. 거의 5만원. 그죠? 5만원 몇 프로입니까? 그죠? 30%에서 이제 4% 수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억까지 심정 없는데 마이너스 갈 겁니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갔습니다.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갔어요. 마이너스 한 10% 되겠네. 그것은 아무리 중장기라 하더라도 추세가 무너지는 이런 시점에서 야 추세가 무너졌다. 이거 이제 시원찮다. 빨리 올라타야 된다. 닥터키 여기서 매수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손절했습니다. 여기서 3% 손절. 왜? 여기 다시 올라타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실패! 그럼 바로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여기가 딱 무너질 때 야 찝찝한데? 던져야 되는데? 라고 진짜 긴장을 하셨어야 되고 30만원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요거 무너질 때 줄여야 되고요. 요거 올라탈 때 추가 가능해요. 그 이후에 다시 무너지죠. 이거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겁니다. 강한 추세 무너졌다고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큰 폭 하락 나오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이것은 중장기, 그 부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중장기라는 명목 하에서 추세라든지 지지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고려하지 않는 매매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상황에서도 30만원 무너지면 던져야 된다고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박살 났거든요, 박살. 그죠? 무조건 던지라고 했냐? 너 이런 데서는 끝내줘야 또 먹어요. 40%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 오름폭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위에서 상당히 3개월 이상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요 추가 상승을 하고 싶은데 동력이 좀 떨어진다 이거죠. 왜?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러면 위험에 대한 상황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액션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하나 더 피보나치 한번 해볼게요. 피보나치 여기가 거의 뭐 최저점이라 해도 별 무리 없습니다. 여기가 최저점입니다만 여기부터 추세가 시작했으니까요. 엘리어트 파동 뭐 이런 거 다 갖다 대도 어느 정도 완성이 다 됐어. 그죠? 자,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에 가늠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조정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엘리어트 파동 내에서 피보나치로 가늠할 수 있거든요. 대략 보면요. 자, 이거 뭐 완전 종합 기술적 분석이네. 그죠? 요렇게 자세히 해준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 별것 아닌 자기 미천 떨어진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서 끝난 것 같거든요. 그리고 A, B, C 이렇게 봐도 되고 A, B, C, C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의 1, 2, 3, 4, 5파 이후에 A, B, C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것 같아요. 반등은 한번 나올 겁니다. 반등 한번 나와요. 반등 나와도 여기 27만원 여기 있죠. 27만원 28만원 저기 잘 못 넘어갈 겁니다. 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 추세 완전 무너져가지고 셀트리온 한동안 지지부진해질 겁니다. 그게 1년이 될지 더가 될지 모릅니다. 앞전에 36만원 가서 얼마를 헤맸는지 한번 보십시오. 3년 헤맸습니다. 3년. 그죠? 자,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그럼 세부 파동도 말씀드려보죠.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A, B, 1, 2, 3 이 하나로 1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안에서도 하나, 둘, 셋 하면서 한 파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다시 깨끗하게. 아이고. 삼성전자, 그리고 이번에는 셀트리온의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피보나치 설명 두 가지로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요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저점부터 여기 고점까지의 상승폭의 어느 부위까지 조정을 받으면 좋느냐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인데요. 아, 피보나치인데요. 갑자기 기침이 자꾸 나옵니까? 자, 여기가 피보나치 여기 폭만큼의 여기 상승폭만큼의 여기가 38.2%, 여기가 절반 가격대인 50%, 여기가 61.8%의 조정 구간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받으면 좋을까요? 당연합니다. 38.2까지 조정받고 반등하는 게 좋아요. 일단 여기서 주춤하면서 한번 반등 시도 놨네요, 그죠? 이거 피보나치도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적용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드로 가져가기에는 충분합니다.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해요. 자, 뭐다? 아까 엘리어트 파동, 내가 알고 있는 추세,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피보나치, 기관 외국인의 수급 이런 거를 가지를 수를 7가지에서 한 10가지 이렇게 대충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우상향인가, 그 다음에 저항 중인가, 이런 부분을 매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내가 매수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382가 무너졌고 50% 권역은 23만 9천 원권입니다. 23만 9천 원권까지도 열려 있어요. 내일 하고 퉁 하고 빠지면 23만 9천 원까지도 빠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조정폭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가고 있다. 자, 종목 상담도 올라온 것 같네요. 요거 좀 하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38.2%의 조정도 넘어서고 120일의 조정도 지지도 하지 못하고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한다 해도 120일 권역이 상당히 큰 저항의 역할로 할 겁니다. 그렇게 피보나치는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만약에 피보나치 나중에는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점부터 그 저점까지의 얼마만큼 반등을 많이 하느냐. 거꾸로 3825, 6128 있으면 6128까지 반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추세 복귀가 용이하다. 그렇게 딱 정의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까지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께 선보여 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 주신 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죠.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32,000원.
아이고. AD. 데크 난리지. 32,000원.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견주어 볼 때 본인이 잘 하신 것 같습니까? 잘못하신 것 같습니까? 드림님. 잘하신 것 같아요? 잘못하신 것 같아요? 추세가 여기가 이렇게 가던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갔으면 여기가 안 무너지고 이렇게 자꾸 가야 돼요. 그죠? 이런 트렌드로 가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안 무너지고 가야 되는데 무너졌죠?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올라와 봤자 여기에 저항을 받는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대로 무너집니다. 지금 현재 241에 걸쳐져 있습니다만 241을 만약에 무너뜨리면 어떻게 된다? 목표치가 하락 N자도 하락 N자도 목표치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하락폭만큼 어디만큼 하락할 것인지. 자, 여기 보시면 34,500원과 26,000원입니다. 요렇게 폭이. 그러면 얼만가면요 8,000원이죠. 8,000원 대략 8,000원만큼 빠질 수 있는데 여기 반등했다 여기서 무너지죠. 자, 3만원권입니다. 22,000원까지 막 밀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목표치 산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22,0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와우. 22,000원권이 여기 앞전에 그래도 지지하려던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강하게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너진다 하더라도 22,000원권에서는 반등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더 좋으려면 241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지지는 해야 됩니다.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올라타도 26,000원에 강력한 저항받을 겁니다. 왜? 앞전에 지지했던 여기가 무너졌으니까 반등해도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못 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힘을 응축하고 난 다음에 이평선들 이렇게 뭉쳐지고 돌아서도 돌았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시나리오, 좋지 않은 시나리오, 240일 탁 무너뜨리면서 빠지면 22,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고요. 22,000원까지 빠졌다 올라올 때는 240일의 저항도 받기 때문에 더 지지부진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 외국인의 매수는 좀 있네요. 추세가 무너졌어요. 추세가 무너진 거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향하는 거 들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거 들고 있어야 된다? 어떤 거 사야 된다? 삼성전자 이런 거 사야 돼요. 이 추세 살아있는 거. 그죠? 이런 거 사야 됩니다. 강의 구독하려고 했는데 내일부터 들어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월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KTNG, 그리고 레기님, 반갑습니다. NC소프트, 아유, 종목 상담 폭주하네. 레기님, 제가 사이트, 채널에 들어가서 연주하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는 음악, 저도 락 출신이기 때문에,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음악하는 분들 좋아해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 지금 조끼? 별 것 안다. 아유. 그죠? 업무 시간 왜 아닙니까? 저도 프리하게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락 조끼 입고 있습니다. 자, KTNG 지금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너무 길어버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벌써 44분 했어. 그죠? 한번 끊고 종목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숨 돌리고요. 종목상담 올려놓으면요. 번호표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일부 삼성전자 셀트리온의 추세, 지지와 저항, 그리고 다양한 기법들 한번 적용하는 방송 했고요. 2부는 종목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입니다.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